네,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분기가 시작이 됐고, 그렇죠. 그렇죠? 시작된 지 이제 한 7일 정도 거래수로 난 사흘 됐습니다만, 지났죠. 4분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만, 변동성 구간 안에서 종목들을 좀 추려보자라는 이야기들, 조언을 많이 듣는데요. 특히 그래서, 이제 예, 특히 이제 연말 연초가 되면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게 이제 그 소규모 기업 네, 효과들 이런 맞아요.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종목들을 많이 예, 공부를 해놔야지 네, 나중에 적절한 투자가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좀 주목해볼 만한 4분기 주목해볼 만한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지 오늘은 성장기업 분석팀에서 나와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오늘 박재일 연구원 모시고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4분기 이제 시작이 됐고, 네네. 저희 앞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종목에 좀 집중해서 그럼요. 여러 가지 좀 보겠다라는 이야기.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일단은 좀빵 찍어놓고 하나씩 네네. 볼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겠고요. 레이. 먼저, 간단히 기업 개요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니, 레이랑 오늘 또 네. 어떤 거 아, 소개해 주실지 먼저. JLK라는 그 의료 솔루션 전문 업체랑, 그 다음에 인터로조라는 소프트렌즈 업체를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레이, 네. JLK, 인터로조. 아, 예, 맞습니다. 네. 레이부터 보는 건가요? 네네. 가봅시다, 한번. 네. 예. 어떤 회사인지? 예, 레이 그 기업 개요 먼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네.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치료 솔루션 및 진단 솔루션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치과를 가서 뭐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시술을 한다고 했을 시그 영상 촬영부터 이제 시뮬레이션을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임플란트 그 식립을 하는데 이 일련의 과정을 수직 계열화 시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솔루션을 활용해서 이제 의사분들이 지금 현재 치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치료 솔루션 매출, 치료랑 진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 치료 솔루션 매출이 한 60% 정도 되고, 진단 솔루션이 한 40%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치료 솔루션 매출 비중이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진단 솔루션이랑 치료 솔루션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 최근에 치과 최근에 안 가봤어요? 진단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진단만 해주는 그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치료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진단부터 그 임플란트 뭐 예를 들면은 모의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이제 그 어디 자리에 승립할지 이러한 솔루션도 다 제공을 해주고 그 치료에 대한 일련의 과정을 솔루션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습니다. 네. 우리가 왜 이제 그 이가 아파서 저기 그 치과에 가면은 네. 일단 엑스레이 찍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판독을 하잖아요. 그게 진단이에요? 거기까지가? 그게 진단을 볼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게 침사라고 해서 이제 일단 저기 그 상담하시는 분이 와가지고 이제 견적 뽑아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딱 찍으면 디지털화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기 그 어떻게 식립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저기 그 본도 우리 이를 물어가지고 본을 뜨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3D로 그냥 찍으면 바로 본 찍으면 바로 3D로 해가지고 이제 요즘에 이제 치기 공사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네. 막 이 본 만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워지고 바로 이제 이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나쁜 회사. 일자리를 없애는. 모든 기술이 그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딱 내원을 하면 내원이 아니지 병원에 가면 그러면 이제 딱 찍으면 요즘에 이제 엑스레이가 아니고 그 CT를 찍게 돼 있더라고. 아, 예, 맞습니다. 예. 정말 모르시네. 엑스레이밖에 안 찍어봤네요. 지난주에 갔다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차차차 그제 마지막까지 이제 되는데 문제는 이제 치과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느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 예. 그 치과의 국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사분들의 숙련도가 높다 보니까 이러한 그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기보다는 수작업인 작업을 좀 많이 지금 하죠.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이 장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그 의사들의 숙련도가 좀 낮은 신흥국이나 아니면은 동남아 이런 그 개발도상국 위주로 수출이 좀 일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기계가 한 대 얼마나 해요? 한 대에 거의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도 해주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리스도 해주고. 아니, 왜냐하면 저기 그 이 의사분들이 파산을 하는데 그 가장 많이 파산을 하는 저기 그 이 과가
치과, 이비인후과 뭐 그래요. 이게 왜냐면 이제 그 저 그 유닛들이 굉장히 비싸거든. 장비 들어가는 게. 네, 장비 들어가는 게. 그러니까 이제 너무 고가인데 고가로 다 해놨는데 손님이 안 오면 뽑으려면 힘드니까 또 파산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저기 그 파산 신청도 하고 개인 회생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봤거든. 그럼 어쨌든 국내에서는 아직은 이제 네네. 워낙 하던 그게 있으니까 이제 숙련도 네, 높은 의사분들이 많기 때문에 요 기계로 일어나서 사용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네, 보편화된 것은 아니고 초기 단계고 뭐 해외 시장도 예, 초기 단계긴 하지만 네. 성장성을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 지금 성장세가 그래요.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사분들이 이런 장비를 또 도입하기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으셔서 네. 좀 더디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임플란트 시장이 한 15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굉장히 블루오션이었어요. 네. 요즘에는 임플란트가 레드오션이에요. 네, 워낙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아, 단가들이 많이 내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문제는 이제 신흥시장 쪽으로 갔을 때 네네. 아, 사실 치과치료는 네. 가격이 좀 나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신흥시장에서 이제 그 이 소득이 별로 이제 없는 그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치과치료를 받겠느냐. 그렇죠. 임플란트가 그런 것도 또 한번 저희 고민해보면 어, 뭐, 이 없으면 이 몸으로 산다고. 네네. 제가 이제 검증을 해보려고 하는 거, 그 회사를 아, 폄훼하는 게 아니고, 아, 네네.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과연 시장에서 통하느냐, 네네. 아, 이런 걸 이제 그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죠. 예. 아무래도 지금 동사 매출 그 성장세를 보시면 네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 빈부격차가 크긴 하지만, 그 약간 상층 위주로는 또 치과 시술을 지금 많이 받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워낙 선진국이긴 한데 치과 이 디지털 관련해서는 약간 국내 그 업체들보다는 약간 기술력이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치과 관련해서는 국내 업체들이 좀 기술력이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쪽 미국이나 뭐 유럽 등 선진국 쪽에도 지금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듯이 개도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를 그 받는 확률 그 비율이 높진 않은데 그렇죠. 그래도 상류층 위주로는 이러한 시술들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어서 이쪽도 성장세는 좋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이 회사가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아, 회사 뭐 공급 계약이 있었나 봐요. 네네.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네. 그 이게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그 포인트는 일단 동사가 원래 자체적으로 장비를 개발해서 지금 판매 중에 있는데 처음으로 지금 ODM 공급 계약을 맺었고 이 규모 같은 경우에는 공시에 나와 있다시피 그 524억 원 규모의 7년 계약입니다. 그래서 7로 단순히 나눠 보시면 75억씩 이제 매년 들어오는데 근데 이번 계약이 좀 의미가 있다는 게 이게 CBCT라는 그 장비를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적인 과정에서 한 부분 과정의 그 장비인데 이 장비를 활용했을 때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장비들도 다 동사의 장비를 적용을 해야만 이게 수직계열화가 되기 때문에 이 장비뿐만 아니고 이제 향후에 이 뒤에 있는 장비들도 추가적으로 지금 계약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이번 계약 관련해서 그래서 약 1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일회성이 아니고 좀 지속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게 그 이제 치과 그 예를 들어 뭐 임플란트 뭐 임시치아 재료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 동사의 재료를 활용을 왜냐하면 장비가 다 동사 거기 때문에 재료 또한 이제 동사의 재료를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재료 매출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리고 이게 메가젠 임플란트가 지금 유럽에서 1위 업체입니다. 메가젠 임플란트라는 회사는 네. 국내 업체인가요? 예, 국내 업체인데 우리나라에서. 유럽 시장에서 지금 임플란트 쪽으로 네네. 상당히 상위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이제 추가적인 ODM 공급 계약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추가적으로 문의가 많이 오는 상황인데 동사가 지금 캐파가 약 한 1000억 원 정도 캐파입니다. 지금도 네. 풀 캐파여서 지금 기존에는 원래 올해 베트남 증설을 계획을 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게 딜레이가 됨에 따라서 지금 증설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언제까지 좀 딜레이 시킬 수 없는 부분이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내에 캐파 증설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캐파 증설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좀 완공이 되면은 이제 추가적인 ODM 공급 계약 물량 소화하는 그 캐파가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부터는 추가적인 ODM 공급 계약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사업 쪽도 있는 모양이죠? 네. 네. 그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올해 4월부터 방호복
사업을 시작을 하였고 지금 현재 매 분기마다 한 15억에서 20억 정도 매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방호복 쪽으로 모멘텀이 하나 있는 그 방호복 쪽으로 성장 모멘텀은 미국향 대규모 수주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있는데 아직 이게 가시화된 상황은 아니지만 그 수주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드릴 수 있고요. 이거는 지금 사실 코로나 19 그 국면에서 지금 이제 이게 그 좀 각광을 받는 것이지. 예, 맞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방호복이라고 하는 게 많이 팔리는 건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방호복뿐만 아니고 지금 마스크도 코로나 19 국면에 접어듦에 따라서 지금 7월부터 시작을 하였고 네. 지금 월 캐파가 한 5천만 장 수준인데 한 2천만 장 정도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9월 그 10월 중순까지 한 1억만 장 캐파까지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마스크 잘 아시다시피 마스크도 이제 단가가 많이 내려왔고 경쟁이 심화가 됨에도 불구하고 캐파 증설을 하는 이유는 이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를 되게 구하기 쉬운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마스크가 쇼티지인 국가가 많고 이에 따라서 수출량을 좀 타겟으로 지금 캐파 증설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인증 같은 경우에는 올해 4분기 이내로 다 인증 완료될 계획이 있어서 완료에 따라서 이제 빠르면 연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는 마스크향 수출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해외 쪽을 조금 보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회사는 국내 매출이랑 해외 매출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현재 마스크하고 방호복을 제외하고 함에 따라서 그 본업만 놓고 보면은 네네. 수출이 한 70% 정도 보시면 되고요. 국내가 3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레이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업하고 있는 것들이 이익도 좀 나는 것 같고. 예,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PE 수준도 그렇게 높은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그런데 주가는 잘 못 움직이고 있고. 네네. 거래도 좀 작은 것 같고. 거래량 그 상황 같아요. 예예. 네. 예. 그러니까 뭐 밸류에이션 쪽으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말씀을 드리면. 올해 실적 기준으로 지금 현재 한 16배, 17배 수준입니다. 근데 동사가 작년에 그 히스토리컬리 받아왔던 PER이 한 24배 정도 되는데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적이 감소함에 따라서 밸류에이션이 좀 디레이팅 될 요소는 있으나 지금 향후의 그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 구간은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향후에 그 동사가 지금 본업 쪽도 이제 정상화가 많이 그러니까 3분기부터 일부 반영돼서 정상화가 됐고 4분기부터는 이제 온기 반영돼서 정상화가 됩니다. 이래서 본업 실적도 정상화되는 구간인데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신사업 관련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두 가지 요소를 고려했을 때는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국면에서 병원에서도 가장 타격을 받았던 게 치과이니까 네. 그 영향을 좀 받았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좀 바꿔놓고 보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고령화가 진행되면은 네. 일단 저기 그 이는 쓰면 망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저기 그 임플란트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경우에 이제 이것도 표준화 시키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치기공사들이 아주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 진단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저기 그 일관되게 쭉 나갈 수 네.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레이 일단 첫 번째로 봤고요. 두 번째는 인터로조. 아, 네, 저희 보나요? 인터로조. 네, 인터로조는 렌즈, 콘택트 렌즈라는 네, 회사죠. 네. 어떤 회사인지 좀 소개를 그 자세히. 동사 해주세요. 같은 경우에는 콘택트 렌즈 그 주력 제품이 콘택트 렌즈인데 콘택트 네. 렌즈 중에서도 약간 컬러 렌즈에 좀 강점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 애들이 좋아하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렌즈가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한 60% 정도로 상당히 좀 수출의 익스포저가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출국 중에서 주력 수출국이 일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비중이 좀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본 그러면 이제 지금이야 이제 그 스가로 바뀌었지만 네네. 아베 있을 때는 교육이 잘 안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 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는 이게 대만, 중국 그 국내에서만 자체 브랜드로 팔고 다 OEM으로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수출 국가들 같은 경우는 현지 업체의 ODM 물량을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다 그 현지 브랜드로 판매가 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별 영향이 없었다. 네. 지금 인터로조에 대해서 보고 있는 포인트는 그러면 어떤 네네. 부분인지 좀 정리해보죠.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하반기에 좀 제가 좀 주목하자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업체들도 뭐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아서 이제 실적이 좀 반등하는 구간인데,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그 팀으로 그 3분기부터 이제 좀 회복세를, 실적 그 주요 수출 국가들의 그 수출 물량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그 주력 국가가 앞서 말씀드린 일본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전히 정상화가 됐고, 그리고 국내 또한 정상화가 돼서 지금 판매 중에 있고, 그리고 다만 좀 그 중국이 아직 그 수출 정상화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그 매출이 정상화가 아직 안 됐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 비중 포션이 5% 수준으로 되게 미미하기 때문에 크게 동사한테는 타격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본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매년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네. 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에 지금 그 글로벌 최초로 그 원데이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지금 출시를 하였습니다. 아, 그럼 블루라이트 원데이 차단? 블루라이트 차단 뭐예요? 네. 매일매일 바꿔 쓰는 네, 맞아요. 요 컴퓨터나 뭐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눈에 안 좋은 걸 차단해 주는 렌즈라는 네, 맞습니다. 거겠죠? 그럼 매일 하나씩 바꾸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그 원데이 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래 그 글로벌 업체들도 먼슬리로는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출시를 하였는데 이게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의 기존 업체들 거의 단점이 렌즈 색깔이 원래 그 눈동자 부분을 제외하고는 흰색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기존의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는 아무래도 그 렌즈 색깔이 노란색이다 보니까 아, 소비자들이 이걸 착용을 하는데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렇겠네요. 황달걸린 것처럼. 네, 그래가지고 근데 어디 아파? 무슨? 네, 동사 제품 같은 경우에는 눈동자 그 초점만 노란색이고 나머지는 다 흰색이기 때문에 딱 그 기존 제품 대비해서는 소비자들의 거부감이 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거 노란색으로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블루라이트를 차단하려면 약간 그런 색깔이 노란색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미술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3월부터 국내 출시해서 판매 중인데, 지금 그 출시 초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판매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원래 2분기에 일본, 유럽에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반기로 좀 인허가가 좀 딜레이된 상황이고 네.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수출 그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의 그 수출량 매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신제품 쪽으로는 지금 그 글로벌 최초로 4분기에 그 실리콘 베이스의 그 컬러 렌즈를 출시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저도 기술적으로는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기존에는 실리콘 재료가 아닌 다른 재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재료보다 실리콘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소비자들이 느끼기에는 그 렌즈에 그 착용을 했을 때 그 착화감이 좀 편한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눈에도 그 실리콘 소재가 그 약간 건조함을 좀 덜어주고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소비자들이 기존에 끼시던 거 대비해서 실리콘을 한번 껴보시면은 확실히 좀 차이점을 좀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들로 인해서 그 출시가 된다면은 그 판매 초기에는 뭐 당장의 숫자가 크게 올라오진 않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동사가 글로벌 최초로 지금 개발해서 출시 예정에 있어서 상당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하는 것은 사실 작업용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저희 근데 그 휴대폰 많이 보고 하니까 거기서도 네. 블루라이트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 컬러 렌즈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패션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저기 그 컬러 렌즈 끼는 그 남학생들이 끼지는 않을 것 같고. 여성들이 더 많이 쓰겠죠. 여성 소비자들이 되게. 그러면은 좀 멋을 좀 잘릴 만한 저기 그저 그 다른 나라 좀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동양인들이 지금 저 눈이 까마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컬러 렌즈가 필요한 거지 서양 사람들은 필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컬러 렌즈를 그래도 서양 분들도 눈동자 물론 갈색 계열이긴 하지만 컬러 렌즈의 그 색상 자체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색도 바꾸는 거. 예. 네, 그래서 이게 동사의 매출 포션을 보시면 유럽향도 한 20%대 중후반으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그 아시아에서만 수요가 있는 게 아니고 컬러렌즈 자체가 물론 아시아가
뷰티에 유럽보다는 좀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높긴 하지만 유럽도 작은 편은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어요. 유럽이나 미국과도 눈동자 까만 사람이 많죠? 아, 그렇죠. 네. 여러 인종들이 있으니까. 색깔뿐만 아니라 약간 요 커 보이게, 아, 예, 까만 동자 커 보이게 하는 그런 용도로 쓰잖아요. 아, 그럼 또렷해 보이니까. 네. 뭐, 그 생각보다도. 우리는 뭐, 패션을 잘 모르니까. 네. 지금 실적 대비 주가는 어느 정도 위치 있는 건지, 그것도 좀 봤습니다. 그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출액 959억 원으로 YOY 4% 성장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36억 원으로 YOY 4% 성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 성장세가 아무래도 그 둔화된 요인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렇겠죠. 이제 그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그 하반기가 실적이 올라온다 해도 연간으로 봤을 때는 성장세가 좀 둔화된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게 코로나19라는 상황을 제외하게 된다면 올해도 그 큰 성장, 그러니까 작년만큼의 성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제품 출시에 따른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동사가 글로벌 업체 향으로 지금 ODM을 한 레퍼런스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하반기에 지금 현재 글로벌 뭐 3위 안에 드는 업체하고 지금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말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이 수주가 좀 가시화되면은 초기 물량은 크지 않겠지만 그 레퍼런스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내년이 좀 더 기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실적이 좀 역동적으로 움직여줘야지 PE 수준도 올라가게 되는데 맞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냥 가격이 플랫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JLK를 볼 텐데요. 이거는 뭐 어떤 사업하고 있는 회사죠? 동사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그 의료 솔루션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어렵네. AI 기반이 들어오면 이제 우리 어려워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현재는 뭐 검사를 할 때 MRI를 찍으면 MRI 영상을 가지고 이제 의사분들이 어디가 좀 문제가 있는지 판독을 해주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이제 이 솔루션을 통해서 MRI처럼 검사를 받고 이 AI가 알아서 이제 검사된 그 판독 영상을 기반으로 판독을 AI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부분이 문제가 생겼다고 이제 AI가 말을 해주고 의사분들이 이걸 보조지표로 좀 삼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왓슨까지는 아니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 정도의 기술력은 아닌데 그래도 이 솔루션을 이용을 하면은 그 영상 그 촬영부터 뭔가 그 어디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판독까지 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참 정말 그 엑스레이라든지 CT라든지 MRI라든지 보면은 저기 그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오판독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또 기계가 한다고 해서 그거 다 맞히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눈으로 봐야지만 또 해결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보조지표로. 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이제 보조지표 정도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게 실제로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 폐질환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출을 해서 사용 중에 있고. 그 폐 쪽만 찍어서. 예, 맞습니다. 아, 그래서 그 폐질환 관련해서는. 예, 해서는 이제 그 판독을 다. 네, 맞습니다. 다른 쪽은? 그래서 다른 쪽 동사가 그 강점이 있는 쪽이 전립선암하고 뇌졸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AI 의료 솔루션 업체들은 그 전 세계적으로도 몇 그 좀 있는데 그 유일하게 전립선암하고 뇌졸중을 적용증으로 한 솔루션은 동사가 그 세계 최초로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그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승인 신청에 들어간 상태고 이 승인 결과가 빠르면 하반기에 좀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승인이 될 시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 이유는 지금 현재 타 업체들 경우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미국 업체긴 한데 다른 업체들도 다른 적용증으로 해서 솔루션 그 승인 허가를 받은 사례가 있고 이 허가를 받으면 이제 보험 수가가 나오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환자 입장에서도 뭔가 이 솔루션을 활용할 좀 니즈가 있다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반기 이 승인 여부를 남겨두고 있어서 이게 좀 승인 될 시에는 좀 강력한 좀 성장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9월 달에 식약처 그 통합 운용 제도에 따른 그 제품 허가 신청을 했고, 이게 패스트 트랙이다 보니까 늦어도 9개월 안에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결과가 빠르면은 3달이고 늦으면 9개월이어서 이것도 허가가 된다면은 이제 병원에서 니즈가 있기 때문에 도입 병원 수가 가파르게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이러한 전립선암과 뇌졸중 솔루션 승인 허가에 따른 모멘텀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안에 그 종양 메스가 있기 때문에 예. 그저기 그 그냥 찍어 보면은 이게 네. 이제 그 전립선암이다 아니다 이걸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뇌졸중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알아보질 않아서 근데 이게 저기 그 저 뭔가 저기 그 혈관이 막히고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찍어서 그냥 저기 그 저 혈관 상태를 보는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동사가 예전 한 2000 그러니까 설립 때부터 그 전국에 있는 대형 병원들과 의료 데이터 관련 계약을 맺고 이제 그 동안에 의료 환자분들이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그 쌓인 데이터들을 동사가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빅데이터 기반으로 지금 AI가 이제 알아서 판독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의료 데이터가 좀 핵심 경쟁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하는 말로 케바케가 많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저 그리고 그 안에서도 AI가 딥러닝을 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네.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약간 그러한 의문을 네. 좀 가지실 수 있는데 충분히 이런 쌓인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많이 돌려봤고 물론 케바케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정형화된 이런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의사분들이 그래서 보조 지표로 좀 활용하시기에는 네, 충분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이제 4분기에 볼만한 종목으로 이 종목을 네. 고르셨기 때문에 4분기에 볼만 어떤 부분 봐야 네. 되는 건지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모멘텀들이 네. 있어서 4분기에 좀 지켜볼만 하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실적 측면에서도 사실 모멘텀이 있는 게 그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폐질환 솔루션도 하고 있는데 폐질환. 이 폐질환 솔루션이 지금 기존에도 뭐 인도나 이런 쪽에 좀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납품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그 폐 쪽 관련해 그 코로나 양성인가 음성인지 이 유무를 좀 판단을 그 함에 있어서 이 네. 솔루션을 좀 활용하기 이 솔루션을 활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그 추가적인 수주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지금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금 현재 기존의 국가 기관 관련 수주를 동사가 지금 현재 38억 정도 지금 9월까지 누적 수주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매출 인식 되면은 이제 작년에 동사 실적을 보시면은 그 매출이 2억으로 되게 뭔가 작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0월까지 받은 수주액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충분히 실적적으로도 큰 성장이 좀 나오는 구간에 있고 모멘텀도 가지고 있어서 4분기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작년 결산 기준으로 해서는 적자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올해는 저기 흑자 전환이 올해도 사실 흑자 전환까지는 좀 힘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이 AI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당장의 숫자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좀 성장성이 더 좀 성장성을 좀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는 뭐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린 모멘텀들이 이제 가시화가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실적적으로도 충분히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9월 달 들어서 주가가 한번 점프했는데 이거는 네. 저희 그 FDA 승인과 관련된 그러한 기대감도 반영이 됐을 수 있고 그리고 9월 달에 특히나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다. 국가기관 수주를 많이 받으면서 이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같이 맞물리면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럼 지금 밸류에 대한 판단은 예, 실적이 아직 안 나오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판단을 하긴 그런데 그 동사가 그 이러한 관련 그 해외 업체들의 사례를 상장사들 사례를 보면은 지금 현재 매출액 10억 나오고 이러한 솔루션들을 이제 승인받은 업체들이 시가총액이 거의 한 1조에 맞먹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이러한 AI 의료 관련해서 시장의 그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아직 솔루션이 뭐 승인받은 게 없지만 승인될 시에는 이게 당장의 매출이 큰 폭으로 안 올라와도 이러한 그 승인의 허가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때는 주가적으로도 그 퀀텀 점프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현재 시가총액이 2천억인데 네. 피어 그룹이 1조 원 정도 되면은 뭐 이론적인 근거는 없지만 반뚝 잘라가지고 그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1조까지 뭐 거의 반뚝 잘라가지고 한 5천억 정도를 맥스를 일단 잡고 아 2.5배 자신은 없어요. 뭐 어쨌든 예, 그렇군요. 지켜볼 만한 성장성에 대한 기대로 네,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JLK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레이, 인터로조 그리고 JLK 이렇게 4분기에 좀 지켜볼 만한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어요. 박재일 연구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이 키움증권에서 펀드 사는 이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